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 이하경입니다. 종류도 많고 시기도 다양한 지방세 납부, 가끔은 귀찮고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시는 지난 15일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는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NH농협은행, 네이버 신한은행, 그리고 SK텔레콤 중 선호하는 앱을 설치하시고요. 고지서 발송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평택시를 선택해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세금 납부부터 한층 스마트해진 평택시에서 2주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택시는 지난 3월 1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슈퍼오닝 이질 향상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대표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국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슈퍼오닝 쌀 이질 향상을 위한 3저 3고 실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선 평택시 농민 100명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공하는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인 GAP와 친환경 인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민 애창동요 노을의 배경으로 유명한 진위천변에 자리잡은 소풍 정원은 아기자기한 산책로와 해질 무렵 노을이 매력적인 평택 시민들의 휴식처인데요. 지난 3월 13일 공재광 평택시장은 소풍정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소풍정원관리사무소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준공 준비에 바쁜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8월 준공을 앞둔 관리사무소는 연면적 214.20평방미터, 총 2층으로 걸린 예정이며 시민들의 근린 생활시설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봄은 왔지만 쇼핑에 설렘을 얻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합정사회복지관이 준비한 의료지원행사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옷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네이 전문회사인 코튼클럽은 의류 4,000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합정사회복지관은 2016년 노인돌봄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19일 공재광 평택시장은 오는 5월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진위 안성천 구간물 17km 구간의 제방과 자전거 도로 현장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 답사에서 공재광 시장은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구강물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총 46km에 달하는 글로벌 여가 공간이 조성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합천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2,459억 원을 진위 안성천 개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3월 13일과 14일 행성국제교류센터와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인방위 기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공재광 시장과 평택시 직원들은 2018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농업생태공원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평택시와 관계부서에선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성면, 서정동, 진위천 일원에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3일간에 걸쳐 실시된 대청소에는 평택시 새마을지회를 포함한 각 지역단체와 시민들도 함께 모여 세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주식회사 만도와 만도노동조합에선 지난 3월 16일 평택시청을 방문해 희망나눔 장학금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은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가 상해요정 63정에서 주중 일본 공사와 일본 대장을 폭살하려다 발각된 지 8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심창 의사의 의로운 거사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이 팽성 풍담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평택시 오성면 사무소에선 지난 3월 18일 숙성 4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평택시 축구협회에서
대회에선 지난 3월 19일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론에 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 날로 심해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불안함을 딛고 기본을 지키는 것, 기본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우리 앞에 처해진 난국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기본을 지켜나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